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아입니다. 예. 저의 오늘 발표 주제는 시간 인식과 예루살렘의 문명 교류입니다. 이제 긴 연구의 종점에 다가오니까 두 가지가 마치 결론처럼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예외 없이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야 되고 된다라는 사실이고, 새삼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문명 DNA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동물이라는 발상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문명 교류 연구의 출발점처럼 작용했다면, 시간이 문명 DNA라는 발상은 인간이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든 간에 역사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관계 경험이 이끌어내는 그 역사적 사회성, 즉 historical sociality의 그래서 역사 연구와 시간 인식은 관련이 깊다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고요. 시간 인식에 따라 역사 해석은 천편일률적이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명과 시간의 파트에서는 문명 DNA로서의 시간, 사실 이 시간은 자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인식된 시간,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명 DNA로서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즉, 우리가 인식한 시간이지, 실제 존재하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권력의 수단으로서의 달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달력이라는 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보면 서양의 경우에 그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인간의 시간은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는 도시의 시간이기도 했고 정치의 시간이기도 했고 종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시간이라는 것,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과 분리된 그들만의 도시 공간을 차별적인 의미에서, 자연과 차별적인 의미에서 도시 공간을 인식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에 그 정치적 조직의 변화, 정치 체제의 변화로서의 그 시간을 좀 인식한 거 아닌가. 종교의 시간이라는 건 중세 어거스틴의 그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종교의 시간이겠죠. 종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창조와 이제 뭐그 종말에 이르는 것이 시간이 직선적으로 간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의 시간이라고도 보겠죠. 반면 동양은 시간을 계절, 나이, 자연의 시간,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 비유해 볼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슬람권은 왕조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 왕조가 이제 순환적인 개념으로 흥했다가 발전하고 쇠퇴하고 몰락하고 등한 왕조의 뭐 이븐 칼둔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시간 인식은 이 문명 DNA로서의 시간 인식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의 핵심은 2-5 문명교류의 시간인식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어서, 이네 가지가 이제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조금 살펴보고 문명교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류 유형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직선적 시간 인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종교의 시간 개념이죠. 이제 유럽 그리스도 기독교 세계의 대표적인 시간 인식이기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시간 흐름을 역사에서 시작과 끝이 있고 시간은 비가역적이다.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제 접변의 관점에서는 교류의 흐름이 예를 들어 같은 그 만남의 시점 A, B, C 간에는 경쟁의 성향이 협력의 성향보다 훨씬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A, B, C 간의 관계는 우열론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는 17, 18세기 유럽인들이 창조해낸 그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선악의 개념으로 빠지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이슬람과의 전쟁을 악의 축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한 그 미국 어느 그 대통령 이야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또 역사 해석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 해석을 이제 일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편들의 관계의 관점에서 봐라. 라고 이제 저는 이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선적 시간 인식의 시간 인식의 크로노스에 근거한 문명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명 교류의 유형들은 대부분 상반 상극의 흐름으로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 문명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문명 관련 이제 기존 연구를 그냥 간단하게 참고 삼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문명 진화론은 생물학적 다윈 뭐 하버트 스펜서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이거와 이제 저희 문명 교류의 관점과의 차이는 문명 진화론이 우열의 차이 즉 차이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측면에서의 진화론이 설명됐다면 우리와의 차이는 이 차이는 상부적으로 작용하면서 변화한다 이런 면에서 저희의 문명교류 연구와 문명진화론이 다르다. 또 문명이동론은 문명은 이동한다. 뭐 예를 들어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뭐 유럽으로 뭐 그다음에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문명의 중심이 코어가 이동한다라고 그 보고 있지만 저희는 이 교류에 의한 역사 공간의 확장성 개념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좀 차별화할 수 있고 순환론은 이제 종시 끝과 시작이 없는 비단순 반복의 순환이다라는 측면 또 다음에 진보보다는 이 진보란 프로그레시브의 개념을 우리는 인터랙션의 결과로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차별화되고 문명 충돌론은 상반상극이 진보의 동력이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상반이 응합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편의 관점이 아니라 편들의 관계의 관점 이 측면이 우리와 또 차별화되고요. 문명 공존론은 공존하지만 어떻게 공존하느냐 공존의 원리가 뭐냐 그렇지만 그거를 공존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상보성 공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정수희 선생님의 문명 교류론은 이제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는 교류 유형을 얘기함으로써 교류의 패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론화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와 또 차별화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단순 반복의 순환적 시간 인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옆에 오른쪽 그림 보면 맨 상단의 것은 이븐 칼둔이 얘기한 순환론적 개념을 조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 원이 타원형이지만 이거 그냥 원형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 군주권이 없으면 율법도 없다. 군주가 없으면 군주권도 없다. 이거는 그냥 그 상징적인 키워드로 제가 순환의 의미를 적어놓은 겁니다. 키워드는 8개, 9개지만 이거는 4개의 의미로 4단계의 그
순환적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봅니다. 그 밑에 그림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인간이 정치와 연결되는 건 정치 체제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 순환 그냥 단순 반복의 순환적 개념으로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얘기 이거야말로 이제 그리스의 경우에는 정치의 시간 도시의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이븐 칼든의 경우에는 아마 왕조의 시간이라고 좀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보적 순환의 시간이신데 이거 대표적인 인물이 17, 18세기 잔바티스타 비코의 이야기인데 뭐 비코는 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그 데카르트와의 차별적 의미에서 그의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건 관심 없고요. 그 비코를 주목하는 이유는 비코는 나선형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선형을 찾아봤더니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이게 뭔가의 그 원래의 상태에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비코는 그거를 진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용어죠. 그 진보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순환한다는 건 고대 그리스의 순환론과 매칭할 수 있고 뭔가 변화한다는 것을 그 진보의 개념으로 본 것은 직선적 시간 인식에 따른 거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코는 신앙은 그리스도 기독교인이요. 또 문화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을 부정한 고대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를 중간에 헬레니즘을 배제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승한 그들의 태생적 문화 때문에 아마 진보가 진보의 개념을 직선적 시간인식의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역사는 과연 진보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보만 한다는 얘기는 나아진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세상 살 때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거나 뭐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꼭 나아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퇴보도 하고 뭐 정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진보라는 게 반드시 진화한다, 진보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이기는 사람의 관점, 그 어느 상황에서 1등을 하거나 가장 발전된 문화를 가진 그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남을 누르고 더 나아가는 거니까 오늘날 미국의 그 통치 방식을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진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편이 아니라 편들의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진보한 게 아니거든요. 변화한 건 맞는데 진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교류의 관점에서는 뭐냐 우리는 역사는 반드시 진보만 하지 않는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순환 자체 내에 뭔가 변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천하는 거지 이게 반드시 진보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발상으로 그 진보적 순환론과 차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비단순 반복의 순환론인데 이거를 그냥 몇 가지만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이 우측의 상단에 있는 거 보면 그 순환하는 두 개념이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A, B라는 두 실체가 그 가운데 점에서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주기를 달리한다라는 거죠. 이제 서로의 성숙도를 달리하고 영향력을 달리하고 그러면 타문화 수용성이나 내적 유동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직선적 개념보다는 순환적 개념, 즉 협력의 차이의 다양성 개념이 차이의 차별성 개념보다 보다 본의 아니게 더 강조되는 거다. 그래 좀 옆으로 잠깐만 세면 서양이 동양에 왔을 때 굉장히 무기력하고 불쌍하고 열등한 존재들로 보았던 그 몇몇 그 지적 전통의 표현들을 보면 그게 이 순환적 시간인식의 리듬으로 사는 사람과 직선적 시간인식의 리듬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그들은 이제 진보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진보하지 않고 정체된 것처럼 보이면 동양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비단순 반복의 동향에 비단순 반복 주기의 순환론이 이게 예를 들면 2022년에 생장염장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사이클과 2023년의 사이클이 사이클 그 구조는 똑같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2월 2일 날 한 일과 올해 12월 1일에 한 일은 날짜는 똑같고 리듬은 똑같지만 날씨도 다르고 내가 한 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와 올해에 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에 제가 더 진화했는지 더 나은 그런 그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분명한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내가 변천했다, 변했다라는 것은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비단순 반복이다. 단순 반복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예, 여기서 진보의 개념은 누구의 진보냐? 이제 그런 그 역으로 이 시간 개념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로 잠깐 돌아가면 뭐 진보 그 나선형적 시간 그 서양의 오늘날 서양의 시간인식으로 보면 진보 누구의 진보냐? 그러니까 이게 꼭 그 편을 가르는 듯한 좀 용어가 고급지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순 반복 주기의 순환론인데 예를 들어서 ABCD를 보시면 A의 주기는 굉장히 길죠. 사이클은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한 생애의 사이클인데 A는 이렇게 길게 살고 B를 보시면 B가 어디가? B는 그 예를 들어 그 B의 주기에 보면은 그 절반도 안 되죠. C는 더 짧고 D는 더 짧죠. A가 사람이라면 D는 뭐 하루살이 좀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ABCD의 실체는 각 생애 주기의 리듬과 단계 그리고 속도를 달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순간에 여기 있는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지만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숙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동시에 태어나서 동일한 리듬대로 만약에 산다면 로봇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이런 차이, 생애 주기의 차이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나 선생님하고 저는 나이도 다르고 뭐 문화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있는 거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비단순 반복 주기의 순환론이다. 순환론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의 개념보다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 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발표가 제시하고자 하는 문명교류의 시간인식은 그럼 뭔데? 문명교류는 저는 이제 시간의 흐름과 문명 교류의 그 여정은 변천의 과정이죠. 우리가 변해가 2023년과 2024년이 달라지기 위한 그런 문명 교류의 그걸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개를 세 키워드를 주목하자. 관계, 적변, 변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리듬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명교류 시간인식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거는 이제 비단순 반복의 순환론적 시간인식인데 그 왼쪽 그림의 점선으로 된 타원형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직선적 흐름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명교류의 시간인식은 거대한 거시적 틀에서는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놓고 보면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순환론자로서 이렇게 행동이 마치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는 문명권의 사람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두 개를 완전히 두부 자르듯 구분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명교류의 순환론은 큰 틀에서 보면 순환하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우리는 직선적 시간인식
살아간다.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본거 경쟁했죠. 뭐 대학교 와서 여러 번 과목 시험 경쟁하죠. 이런 것들이 직선적 시간인식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음향 오행 구조에서 직선적이 이제 뭐 차이의 차별성 강조, 순환이 차이의 다양성 강조인데 이거는 설명을 좀 꽤 시간 걸려서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네.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네. 그러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간인식에 근거한 문명교류의 이론적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구도의 성립, 그 다음에 적변, 그 다음에 변천,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관계구도의 성립에서는 관계에 대해 차이가 그 필요와 이해관계를 자극한다. 즉 상대적 차이는 필연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보면 예루살렘은 열린 경계이면서 또한 정치적으로는 닫힌 경계, 종교적으로도 닫힌 경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열린 경계였고, 또 상반의 구조가 세 유일신 종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반 공존의 상반 서로 다름의 공존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보면 그 동방의 열린 경계, 다신교의 문화 전통과 유일신교의 문화 전통 차이, 종교 세속의 공간이지만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종교 오직 종교 문명의 공간이었다는 이러한 차이들이 그 교류의 첫 번째 관계 구도를 성립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경우를 조금 보면 예루살렘의 경우 십자군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문명교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보냐, 십자군을 우리는 지금까지 충돌과 갈등의 이미지로만 봅니다. 뭐 뉴스도 그렇고 세계적인 석학이나 샘웰 헌팅턴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뭐 그렇게 배운 우리도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십자군이 갈등 충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과는 달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문명 간 균형, 가변적 균형에 근거한 공존의 사례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세 유일신 종교의 차이가 극심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없었다면 이후에 지중해 세계에서의 르네상스를 감히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탈리아에서 유럽인들의 위대한 스스로의 자가동력적 차원에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심한 거죠. 네,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5분만 더 하실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생략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건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문명교류 관점에서 보면, 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로마가 유대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마사다의 비극이니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결국 로마와 유대인 간의 관계 구도를 누가 중재했느냐, 이런 관계 구도가 성립했고 그 로마와 유대인 간의 이런 그 관계가 그 그림 하단에서 보면 영향력, 성숙도, 수용성, 유동성 관계에서 봤을 때 문명교류의 흐름이 점선으로 표시됐다는 건 이건 적변에 엮이는, 다시 말해서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화 변형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피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 주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관계, 이 불편한 그 적변의 역기능이 이게 그 이후 세기에 이슬람의 등장으로 638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거기 써 있는 대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둘의 관계 구도를 이슬람이 잘 중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문명
교류가 교류의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638년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에 유대인의 관계, 이 관계 구도는 그러면 누가 이후에 접변의 과정을 통해서 변천의 과정으로 갔느냐, 새로운 관계 구도로 흘러갔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결론을 땡겨서 얘기하면 638년 이후 지금의 2024년까지 대략 1400여 년 동안에 1400여 년의 그 예루살렘의 역사는 중재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배 피지배의 관계만 변하고 있을 뿐 그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오전에 발표를 통해서도 저는 제가 토론한 그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3분의 1의 역사만 얘기하고 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슬림 3분의 1의 관점만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기독교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그 3분의 1. 모타르 선생님께서 저에게 참 그런 생각을 하게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각자 3분의 1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아직도 중재되지 않고 있다. 즉 외적 요인이나 내적 요인, 내부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외부에서도 예를 들어 이번에 뭐 하마스, 다마스, 이스라엘에서도 미국 개입은 어느 한 편을 편드는 걸로 개입했고 또 뭐 이슬람의 다른 세력들은 또 그렇게 개입을 했고 중재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마치 그 두 사람 싸우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그 양쪽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편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3분의 1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시간인식을 통해서 다섯 번째 운명교리 시간인식을 이 특징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밑에 붉은 박스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른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역사를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예루살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진짜 이렇게 흘러갔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이 후대의 문명들의 변화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카이로스의 시간, 즉 인간 문명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시간 인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린 해석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 같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갈등, 충돌, 선악, 우열의 논리로 흐르는 것 같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직도 중재되지 않고 상반, 서로 다른 것이 서로를 극하는, 죽이려고 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의 구도로 일관되고 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교류의 역기는, 다시 말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이유라면 유신교 간 배타성과 특히 선민사상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섯 번째, 예루살렘의 역사는 중세 문명 교류의 연장선에서 등배의 교류 유형이다. 3분의 1의 역사가 더군다나 그 세 종교권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찬양되고 뭐 예루살렘을 연인에 비유하고 예루살렘을 파라다이스에 비유하고 이거 다 3분의 1의 역사. 또 가장 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중재되지 않고 있다. 등배의 교류 유형일 수밖에 없다. 오른쪽의 세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갖고 있는 책자에 있는 관계로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문명교류의 역기능들이 일관됐다. 즉 예루살렘의 역사는 문명교류의 역기능에 일관되었다.
중재되지 않았다. 이런 틀에서 등대형 운명 교류를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제출한 논문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